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누가 변압기를 발명했을까요? 변압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부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 여러 개의 변압기를 거쳐오게 되며, 심지어는 가전제품 안에도 작은 변압기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는 코일에 공급된 변화하는 전류를 자속으로 생성하고 다른 코일에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기기인데요. 이러한 변압기는 전압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호처리 회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압기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변압기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한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화된 변압기는 어떤 한 개인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기여로 인해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점에는 1831년에 발견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있습니다. 코일에 둘러싸인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에 유도전압이 생긴다는 그 법칙이 바로 변압기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82년대에 프랑스의 가올라도와 존 딕슨 깁스 두 엔지니어는 전기력을 멀리 전달하기 위한 초기 변압기 버전을 제작했는데, 이 디자인이 전력 전송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885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제조회사인 간츠웍스에서 일하는 3명의 전기 기술자인 오토블라시, 믹사데리, 카롤리 지페로노프스키는 초기의 교류 변압기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에 영문 약호를 따서 ZDB팀이라고도 불렸으며, 여기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사용하게 되었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발견된 그 한참 이후인 1886년 웨스팅하우스에서 일하는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는 교류 전력 시스템에서 실용적인 변압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전압을 효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변압기를 개발해서 교류 전력 분배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날 사용되는 E형 코어의 변압기 설계는 바로 스탠리의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1889년 러시아 태생의 기술자 미하일 돌리보로 브로볼스키는 최초의 3상 변압기와 3상 발전기를 개발해서 유럽에서 열린 국제 전기기술 전시회에서 전기에너지를 75%의 효율로 176km를 전송하는데 성공하죠. 이후 지속적인 변압기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변압기로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압기의 발전 역사에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정표와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직류 대신 교류 전력 시스템의 도입은 변압기 기술의 중요한 발전 토대를 이루었다는 점, 윌리엄 스탠리의 실용적인 변압기가 전기 네트워크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철 이후에 높은 투자율을 가진 코어의 소재의 개발이 변압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 변압기는 전력용 뿐만 아니라 측정이나 보호계기용, 고주파 변압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 고전압 직류를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전력 변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 변압기에 대한 여러 국제표준과 시험 기준이 변압기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점, 현대의 변압기는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최근에는 변압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는 점까지. 바로 이런 점들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전력 시스템을 형성하는 기술적인 발전과 변압기가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기 공부가 여러분에게 즐겁게 다가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누가 변압기를 발명했고 어떻게 그 기술이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